이 훈민정음의 어린이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데요. 어리석다라는 의미였고 아이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.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게 1921년 일제강점기였는데요. 당시 아이들은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농사일, 공장일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죠.